처음 만났던 날 기억해요? 오. 누구야? 빨리 가방 줘. 엄마가 딱 하루만 더 갖고 있다가 줘도 되잖아. 어? 줘. 그때 나 한별이 물건들 버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삿짐 싸던 중이었는데 엄마가 또 동생 물건 바리바리 싸는 걸 보니까 반드시 버려야겠더라고. 그래서 들고 튀었는데 그 사단이 난 거지 뭐. 그래서? 버렸어? 아니, 버릴 데가 없더라고. 쓰레기통에 버려? 아님 땅에 묻어? 그래서? 도로 들고 집에 갔지 뭐. 알았어요. 상처는 버릴 데가 없다는 걸. 아마 송아름도 그랬을 거야. 많이 무서워했었어. 한별이. 나는 많이 미안했고, 오랫동안. 범인이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목격자라고 나설 수가 없었고, 너무 감쪽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 그래서 무서웠어. 내가 본 걸 아무도 안 믿어줄까 봐. 그러다가 범인으로 몰릴까 싶어서. 그래서 검사가 된 거야. 범인을 본 게 나밖에 없으니까. 내 기억이 증거니까. 그래서 찾았어요? 아니. 근데 이 한 가지는 확실해. 한별이를 죽인 건 검사야.